우연히 소리북의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은 잘 몰라도 소리는 참 좋으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렬한 곳에 눈이 한번더 가게 되잖아요. 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타북이나 풍물북이 이 강렬한 부류인 것 같아요. 마치 심장을 때리는 것 같은 느낌? 어떤 분들은 이런 공연을 보고 감격해서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리북은 손바닥으로 치면 되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저는 이 부드러움에 반한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 이 북소리를 듣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 아닐까 싶어요. 포근하게 감싸주고 안아주는 느낌이죠. 따스한 느낌? 여기 이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부분을 뒷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건 장구는 더 두껍고 손이나 궁글체로 치는 부분을 북편, 열체로 치는 가죽 부분을 채편하는 식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요. 소리북은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정하는 방법이 다르죠. 양면이 같게 생겨서 고수가 손으로 가죽을 치면 거길 뒷궁이라 부르고 여길 만일 북채로 치게 되면 또 이름이 채궁으로 바뀝니다. 이래도 응, 저래도 응 하고 모든 걸 받아주는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소리북 부분에 이름 짓는 것도 부드럽고 따스한 북소리를 닮은 것 같아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늘 부드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쨍한 강렬함이 있죠. 여기 대점, 여기 소점, 매야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강렬하게 치는 북이 가장 꼭대기 부분을 대점이라고 하죠. 대점보다 조금 아래를 치면 소점, 그리고 여기 부분을 치면 매야점입니다. 북의 뒷궁이나 채궁과는 아주 다른 음색이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짜그락도그락 수다소리 같기도 해서 사람 사는 매력이 느껴지는 동네랄까? 그런 느낌도 구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북가죽에서도 강렬함을 낼 수가 있어요. 뒷궁과 채궁을 같이 친다거나, 네, 아니면 뒷궁을 강하게 막는다거나, 강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소유한 존재, 우리의 이상형이 아닐까 싶은 그런 존재, 반할 만하지 않나요? 뭔가 되게 잘될 때가 있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잘 외워지는 순간. 이처럼 악기를 칠때 되게 잘 되면 앵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안긴다는 표현인데, 안긴다는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자세도 보면 왠지 악기를 안아준다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리북은 어떻게 앵길까요? 우리는 이 북을 어떻게 안아주냐면, 뒷궁의 면은 왼팔과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왼손은 여기 편하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오른손은 앉힐 때 여기 무릎에 올려놓기도 하고, 연주 중에 약간 멋스럽게 이렇게, 고정 자세로 잠시 있기도 하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했듯, 연주 자세도 소리북과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리북은 소리꾼이 왼편에 앉아 있어서 객석에서 보면 소리꾼을 주로 보거나 고수를 보더라도 국한되게 왼손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틀에 갇히지 않고 조금만 시선을 밖으로 하면 오른손을 구사하는 손짓도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채로 치는 방법도 다양해서 예를 들면 매야점을 칠때 이런 식으로 치기도 하지만 예, 이렇게 직각으로 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고수가 그 무대를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몸짓, 손짓, 말짓 등이 보이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무슨 짓거리 아니? 라고 할때그 갖가지 짓거리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다양한 짓거리, 즉이 거리들이 저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건조한 사막에 비가 촉촉이 내린 기분이랄까? 메마른 북장단이 소리를 만나면서 모든 걸 감싸는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판소리 연주에서 소리북은 소리북 뒤에 소리북 반주라는 말이 붙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무대 위의 연주자일까요? 반주자일까요? 영화의 주연과 조연이 있듯 소리북의 역할은 조연일까요? 이 고민의 출발이 고스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엔 주연 대 조연이 아닌 주연과 조연이라는 동등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소리북 반주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공연 안에서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지휘자의 역할도 하면서 반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주가 돼버리는 연주가 될 수밖에 없는 매력 덩어리 소리북의 역할을 찾게 된 거죠. 주연과 조연, 소리꾼과 고수, 반주와 연주 모두가 결국은 함께 이루어내는 협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소리북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정체성을 넘어 이 세상의 작은 빛이라도 되고자 하는 고수로서의 소명의식이 저도 모르게 싹터왔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거리들을 찾아내려는 연구를 하고 싶은 고수입니다. 소리북의 음색, 반주법 등을 더 연구하고 재창조하고 싶은 고수로 말이죠. 제가 고수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을 칭찬으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고수여서 그런지 박자를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고수여서 그런지 북과 연관지여서 아이디어를 잘 내는 것 같아요. 고수여서 그런지 밀당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의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딱 좋은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 고수여서 고수인. 고수이고픈 고수 최윤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저는 고수입니다.